이 비밀병기 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섭입니다. 재촬영하는 겁니다. 재촬영. 촬영을 했는데 파일이 날라갔어요. 아, 이게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지금 파일이 날라갔어요. 저장이 안 돼가지고 일단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뭐 싸제쿨러 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올린 적 있죠, 싸제쿨러 하고 정품쿨러 온도 차이.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그 정품쿨러랑 싸제쿨러, 과연 구리스, 써멀구리스를 좋은 거를 바르면 어떤지에 대한 그거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비밀병기도 하나 안 했구나. 그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네, 써멀구리스 이런 거 싼 거 700원짜리서부터 여러 가지, 요거 MX2, 요거 MX4, 그리고 요런 7,000원짜리 써멀구리스, 그리고 요런 거, 요거 크로미테크 PK-3번, 그리고 요거 프로 PK0랑 뭐 곰서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쿨러를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안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 두 개를 다 몰아서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분이 댓글이 이제 요거였어요. 써멀구리스가 과연 정품 쿨러든 싸제 쿨러든 간에 이렇게 바르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요거에 관련돼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프닝한 영상이 다 날아가서 제가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밀병기 하나 테스트를 안 했네요. 그것도 지금 영상을 찍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이렇게 네, 써멀구리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쿨러에도 이제 다 지워야겠죠? CPU도 네, 없는 상태에서 장착을 해줄게요. 장착이 됐고요. 장착이 됐고요.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가다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써멀그리스를 바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팅은 잘 됐고요. 부팅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써멀그리스를 안 바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PU 요거랑 지금 CPU 온도는 4200rpm에 잘 보이시나요? 온도는 37도. 그래서 이 CPU 가부하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 거예요.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네, 엄청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고요. CPU 쿨러도 지금 엄청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고. 네, 지금 현재 76도, 77도, 78도. 상당한데요?
78도까지 올라갔어요. 78도까지 온도가. 네, 이렇게 해서 83도까지 올라갔고요. 네, 요거는 제가 두 번씩 하면 좋긴 한데 뭐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시간도 좀 막 그렇게 두 번씩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썸글리스를 발라야겠죠? 네. 3도 상당한 수치죠? 네, 썸글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썸글리스를 발라보겠습니다. 어떤 걸 바를 거냐? 제일 싼 거 썸글리스 요거 MBF 이게 400원짜리인가? 요거 자, 바를게요. 요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엑스처 모양으로 네, 이렇게 발라서 켜보겠습니다. 네, 켰고요. 조금 이제 녹아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써머리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는 34도, 34도 3800rpm, CPU 똑같이, 네. 보이시죠? 57도, 58도. 네. 이렇게 해서 예, 요거 64도까지 이거 써머리 좋은 건가? 써머리 모르겠어요. 64도까지 밖에 안 올라갔네요. 네, 이렇게 64도까지 올라갔고 네, 조금 5분 정도 쉬었다가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닦았고요. 일단은 다음 거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써머랩 쿨러에 들어있는 화이트 LED에 들어있는 요 MX2인가? 요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요거 써머리 쿨러에 달려있는 거 요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켜졌고요. 네, 바로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써머리 좀 퍼질 때까지 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시 온도는 34도 왔다 갔다 하고요. 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61도 최고 온도가 61도예요. 네. 근데 그전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그전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잘만 거. 잘만 거 모델명이 뭐였지? 잘만 거. ST-G2. 네. 요걸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네. 알았습니다. 네. 한번. 아이들시 34도, 35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예. 62도. 네.
62도까지 올라갔네. 61도, 62도, 뭐 1도 차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췄고요. 깨끗이 닦았습니다, 지금 현재. 깨끗이 닦고, 또, MX4? MX4. 끝판왕이라고 그러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MX4.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MX4까지 해보고.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4도, 아이들시. 34도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61도까지. 올라갔고요. 요거는 아, 다 요거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제거를 했고요. 요번에는 요거 뭐냐? PK-3 열 전도율 11.2짜리 네. 프로미테크 네. 알림 특이하게 스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랑 이렇게. 네, 그냥 저는 아까랑 똑같이 짜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어, 이렇게 잖아. 좋아.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잖아. 좋아. 어떻게 이건 좋아. 네, 이렇게 해서 저것도 저 뭐냐. 네, 테스트 61도까지 올라갔고요. 아, 영상이 안 찍혔네요. 네, 방금 요거 발랐어요, 요거. PK0. PK0 발랐습니다. 저 중간평가 한 것도 아마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럼 다시 영상이 안 찍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싹 했는데, 여기까지 했죠? 했는데, 온도 변화가 61도 이상은, 이하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간평가 하는 겁니다, 중간평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랭 쿨러의 한계가 아닐까. 아무리 좋은 서머를 써도 61도나 그 60도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이 공랭 쿨러, 이 정품 공랭 쿨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계. 네,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62도까지 찍었네요. 뭐 크게 1도 차이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컴퓨터 끄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요거는 곰 서멀은 요런 식으로 여기에 요렇게 해서 하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곰 서멀은 이렇게 짜면 나온대요. 짜면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곰서머. 어. 야, 안 나오잖아. 왜 거짓말해. 야, 막, 잠깐만. 안 나오는데? 야, 펴서 할게요, 펴서. 아우, 이건, 씨, 뭐, 똥도 아니고? 내 거가 이상한 건가, 이게? 이거는 너무 전도가 높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 곰서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곰서멀 같은 경우에는 저게 너무, 저거는 너무 점도가 높아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지금 테스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오늘은 요, 정품 쿨러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한번 뭐 곰서멀 혹시 모르면 곰서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근데 곰서멀은 점도가 이게 많이 안 발라졌네. 네, 제가 발랐는데 너무 많이 안 발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발라볼까? 너무 이게 점도가 너무 높아요. 점도가
바르기가 되게 힘드네요. 저 아니면 좀 불량인가? 이 비밀병기. 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비밀병기도 한번 발라볼게요. 과연 어떨지. 이걸 한번 펴서 발라볼게요. 펴서. 네. 다 발랐고요. 네, 한번 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온도는 63도까지 올라갔고요. 네, 오늘의 비밀병기. 네, 요거는 컴퓨터를 꺼주고 비밀병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얼굴이처럼 변했는데?